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 곡선과 확률 변수 축이 이루는 그러한 면적을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면적은 구해야겠고, 그 실력은 안 되고 해서 어떻게 항상 뭘 한다?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학자들이 그 넓이를 표로 다 구해놨다고 했죠? 표준 정규 분포표. 그놈 이용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델이 이래. 자,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 뭐 줘요? 평균과 분산값 딱 줘. 이것만 있으면요, 이제 그래프 확정해서요, 샤샤샤. 확률변수 X라고 할까? 이러한 평균 좌우대칭에 정규 분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값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평균과 표준표차를 알고 있지만 면적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이거야. 그치?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여기에서 뭘 해야 된다? 표준화 작업에 대한 이해가 이번 강의인데, 근데 꼭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사실은요,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요. 자, N스타 얘는요, 이제 표준 정규 분포죠. 표준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정해졌어요. 분산과 표준표준값도 정해져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그래프 Z축과 확률변수는 Z,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 Z축과 요 그래프는 고정돼 있어서요, 대충 이렇게 딱 고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딱이 표준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이 0, 표준표준값 1딱 결정돼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알겠어요?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도 뭐만 거치면 이제 여기 있던 표준화 작업. Z는요, 암기했지? 암기했어야 돼. 시그마분의 얼마입니까? X-M이라고 하는 요 표준화 작업, 요 공식만 거치면, 요 공식을 통해서, 자, 문제에서 이놈 이놈 주어져 있으면요, 얘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X값 대입하면은요, 해당한 뭐가 나온다? Z값을 구할 수 있다. Z에 위치를 한다? Z에 위치하면요, 그 Z에 해당하는 뭘할수 있다? X값도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맨날 왔다 갔다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아니, 도대체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맨날 변하는데, 여기 있던 Z는 시그마분의 X-M, 이 표준화 작업, 이게 무슨 마법의 공식이길래 얘만 되면은요, 항상 여기 있던 이 Z가 평균 0이고 표준표시가 1이 되는 거야. 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리 와봐요. 이거는요, 어떤 놈이든 간에 갖다 놓고서요, 표준화 작업 거치면요, 평균이 0, Z의 평균은 0, 표준표시가 1인 것은요, 앞서 배웠었던 우리 확률변수의 선형변환 기억나나? 정신 차리고 확률변수의 선형변환 기억나나? 기억나? 그걸 통해서 증명합니다. 프로프. 자, 이 Z예요. Z의 평균이다, 그쵸? 이게 항상 얼마 나온다고? Z 평균은요? 0 나온다고, 그쵸? 0 나오는데. 근데 지금 Z가 뭐야? Z가 시그마분의 X-M. 그래서요, 이 시그마분의 X-M 이럴 수 있죠. 다음에 여기선 확률변수 X만 변수고 M과 시그마는 상수다. 상수 알겠어? 상수죠. 따라서요, 쪼개놓으면 다음 것 같으면요, 이 시그마분의 1 X-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할수 있겠죠? 아, 이거 통근된 걸 쪼개놓은 거에 불과해, 알겠죠? 자, 근데 선형변환 기억하죠? 어떻게 해요? 자, X에다 적당히 실수배 영향 줘. 영향 줍니다. 앞으로 튀어나가죠. 얘는요, 이것도 실수죠? 어떤 상수잖아. 상수. 얘는 그냥 곱하고 그냥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그쵸? 맞죠? 따라서 정리해주니까 시그마분의 1 2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돼서요, EX가 뭐죠? M이죠. X의 평균이 M이잖아, 그쵸? M이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항상 0 나오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Z를 이렇게 놓으면은 해당 X에 관련된 평균과 표준편차 이렇게 놓기만 하면은요, 이 X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뭐든 간에 Z의 평균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요? 이리 와봐. 1대1 대응인데, 아, 여기다가 M 넣어봐. 그럼 빈자가 0이잖아. 그럼 Z는 당연히 0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어? 0에 대응하는 건데, 근데 0에 대응한 것과 이 얘기는 달라. Z의 평균이 0인 거예요? Z의 평균이 0인 건요, 이렇게 통해서 증명 가능하잖아. 그치? 그리고 Z도 결국에는요, 정규분포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가운데 값이 평균값이 가장 높으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요 위치가 0인 것만 알면 당연히요.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도 0이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분명 땡. 자, 분산도 합시다. 분산. 분산 VZ예요. 분산도 왜 항상 1이냐 이거죠. Z의 분산은요. 그렇죠? 뭘 통하기만 하면은 Z는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는 표준화 작업을 통하면은요. 갈까? 분산. Z 대신에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네,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이 X 또는 Y 다른 확률 변수 해당하는 변수의 평균과 표준표를 갖다 놓기만 하면은요. 이렇게 전개가 돼. 시그마분의 얼마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던 분산은요. 누군 영향을 안 줘? 여기 있던 상수항 요건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기억나죠? 평행이동에 불과해. 요것만 영향을 주는데 요건 어떻게 영향을 주죠? 제곱으로 영향을 준다. 제곱으로.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튀어나가? 시그마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1 VX 가능해? 됐어요. 자, X의 분산 얼마입니까? 시그마 제곱이라며. X의 분산 시그마 제곱 맞아요? 표준표시가 시그마니까. 따라서 시그마 제곱 약분되고 1이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랑 동의시켜서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이 Z의 분산 항상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당연히 Z의 표준표시 얼마입니까? 1이겠죠. 루트 분산이니까. 맞아요? 루트 1은 1. 따라서 얘가 다시 돌아와서 얘가 어떠한 평균, 어떠한 분산, 어떠한 표준표시를 갖는 그러한 확률 변수든 간에 요 표준화 작업을 거치기만 하면은요. 그때 해당하는 Z값의 평균은 0, 표준표시와 분산은 1인 그러한 표준 정규 곡선을 따라가게 되겠고. 됐어요? 이게 결정되면 얘랑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요. 이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X하고 Z 원래 있던 확률 변수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에 있는 확률 변수 Z 이 두 변수 간에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니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놈 그대로 갖다가 해석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1단락 됐어요? 예, 갔지요. 자, 여기까지 지금 끝냈고 하나만 더 A 시키고 이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야. 우리가 이것도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표준화 작업 요 표준화 공식 요걸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Z는 시그마분의 X-M이 있는데 잘 봐. 이제 1대1 대응한다고 얘기했는데 잘 봐. 야, 주목해. 얘 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책에서. 여기서 요 놈이 요 위치가 아 이거 먼저 할까요? 야, 여기 또 MH는 항상 얼마입니까? MH는 항상 0과 대응하죠. 그쵸? 이건 알고 있죠. M 넣으면 0 나온다. 그치? M 넣으면 0 나오잖아. 0 넣으면 얼마 나와? M 나오고. 알겠어? 왔다 갔다 자유로워. 됐어. 이렇게 얘랑 이렇게 대응 관계 있다고 딱. 항상 그래. 근데 요 위치가 잘 봐. 요 위치가 M에다가요. 표준편차를 한번 먹은 거야. M 더하기 시그마. 시그마 한번 먹은 거야. 시그마 한번 먹은 거야. 이때 이 면적이요.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평균에다가 시그마 한번 먹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 때 이때 M 더하기 시그마는 도대체 누구랑 대응하냐고 할 때 얘는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Z값 항상 1과 대응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M 더하기 시그마 넣어봐. MM 지워지겠고 시그마의 시그마 얼마야? 항상 1이잖아. 그치? 이해 갔어요? 아니, X 대신에 M 더하기 시그마 넣어봐. MM은 지워지고 시그마의 시그마 1 나오잖아요. 요 새끼 한 칸 더 나가서 이 자리가 지금 M 더하기 2 시그마일까? 2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한 번 두 번 이 시그마 값 표준표차 한 번 두 번 먹은 거죠. 그렇죠? 이 시그마. 그러면 M 더하기 2 시그마는 어디에 대응할까? 당연히 여기 있던 예, 2라고 하는 Z값에 대응합니다. 여기다가 M 더하기 2 시그마 넣어봐. M 빼봐. 2 시그마. 시그마 분의 2 시그마. 2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맨날 집어넣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이번엔 표준표차를 평균해서 한마디 이거야. 평균에서 표준표차를 한번 먹을 때마다 Z값이 1씩 늘어난다고. 알겠냐? 한번 빼볼까? 이 위치는요. 이 위치는요. M에서 평균에서요. 시그마 하나 뺀 거다. 그렇죠? 시그마 하나 뺐으면 당연히 어디에 대응할까? 이 위치는요. 당연히 어디에 대응해? 마이너스 1에 대응합니다. M 마이너스 시그마 빼기 M. MM 지워지고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1 맞냐? 맞아. 그러니까 아, 결론. 정규분포상에서 우리가 표준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요. 정규분포상에서 시그마를 한번 먹을 때마다 평균에서 시그마를 한번 먹을 때마다 Z값이 1씩 늘어난다. 평균에서 시그마를 한 번씩 깔 때마다 Z값이 1씩 떨어진다라는 걸요.
굳이 표준화 작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냐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알겠어요? 왜? 그 자체가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연습. 아까 선생님이 이전 강의에 이런 얘기 했었죠? 대한민국 평균 키 얼마입니까? 정규분포 175가 평균. 샤샤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 5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런 문제 냈었나?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 따른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남자, 남자들의 평균 키. 네, 성인 남자. 180 이상, 18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그렇죠? 어, 이 확률 구하라. 그렇죠? 면적 구하라. 라고 할 때 물론 Z는 시그마물 X- M 시그마물 X-에서요. 해당하는 위치 잡아 가지고 해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샤자. Z 얘는 얼마야? 0. 얘는 얼마야? 1. 항상.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잘 봐. 지금 배웠던 거 써먹어 볼까? 평균에다가 표준표시 몇 개 써먹어? 몇 개 다 했니? 5를 한 번 더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Z값 하나 얼마야? 얘는 0에 있을 거고요. 얘는요, 계산 하나만 어디 있을까? 당연히 1에 있을 거라고. 알겠죠? 1과 대응해. 왜? 평균에서 표준표시 한 번 먹은 위치잖아. 그러니까요, Z값으로 환산하면요, 계산 하나만 1일 거라고. 써줄게. 초보자니까. Z는요, 시그마분의 X-M 이거잖아, 지금. 표준화 작업. 맞아요? 맞아. 여기다가 175 넣어주면 당연히 0에 대응하고 있겠고요. X에 180 넣어주면 얼마? 1에 대응하죠? 당연한 얘기다. 표준표시 한 번 먹었으니까. 그렇죠? 얘는요, 또 표준표시 하나 더 먹었잖아? 하나가 더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저희 때 185는요, 계산 하나만 Z를 환산하면 어디가 있어? 2에가 있겠죠? 그렇죠? 185 넣어봐라. 어? 15분의 10. 당연히 2에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요, 이제 이걸 적분할 수 없으니 이 면적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맞아. 따라서요, 이 면적값 구해주는데 이 면적값은 뭘 통해 구한다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구한다고. 따라서 문제에서 어떻게 구해요? P, Z가 0부터 어디까지요? 2일 때, 예, 그때의 면적값 표에 주어져 있겠죠. 거기에서 뭘 빼면 될까? P, Z는 항상 0부터 주어져 있어요. 0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의 확률, 그 면적값 빼주면은요, 얘 값에서 이 값 빼주면은 정답 나타나겠죠. 그렇죠? 우리 찾는 해당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면적 구하는 걸 자꾸 연습해 보시고.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자, 표준화 작업의 공식. Z는 시그마분의 X-M. 이게 뭘 보장하고 있는 거야? 어떤 확률 변수든 간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은요. 그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얼마로?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는 얼마로? 1로 만드는 게 바로 이 표준화 작업이다. 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요, 어떤 확률 변수든 간에 그놈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은요, 항상 우리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Z 평균이 얼마? 0. 표준 편차가 얼마? 분산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Z로 환산이 가능하겠고, 이 값 집어넣은 상태에서 항상 원래 있던 확률 변수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는요, 몇 대 몇으로? 1대1로 대응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가시든 여기서 이렇게 가시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야 된다. 알겠죠? 됐어.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떤 놈이든 간에 평균에서 표준표시를 한번 먹을 때마다 Z값이 얼마씩 늘어나? 1씩 늘어난다. 평균에서 표준표시를 한 번씩 깔 때마다 Z값은요, 마이너스 1씩 줄어든다. 이해 갔습니까? 이번 표준화 작업에 관련된 이해는요, 여기까지입니다.